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5번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 경과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이렇게 납부를 두 번이나 경과를 한 거죠. 납부기간 딱 지나서 20일 동안 경과하면 여기는 100분의 20 추가로 내고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경과가 된 거예요. 2차 경과까지. 그러면 그때 요거 넘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바로 즉결심판 청구가 되죠. 맞는 거 두 개 골라보래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죠. 맞아요. 요거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게끔 하고 있죠. 여기 왜 경찰서장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뭔가요? 궁금하실 텐데 제주도는 자치경찰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이 업무를 또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자치도지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한다. 그죠?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을 받게 돼요. 벌점이 40점이 쌓이게 되면 40점 이상부터는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40점이면 40점에 해당하는 4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맞네요. 이것도 과태료 부과 아니죠. 부과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즉결심판 회부를 해야 되니까. 범칙 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하지 않는다. 30이 아니고 50이에요. 50. 100분의 50. 50%를 더 내야 돼요. 네, 그래야 즉결심판 청구가 안 됩니다. 당연히 원래 내야 되는 금액은 금액대로 내야 되고요. 추가로 100분의 50을 50%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맞는 거 두 개니까요. 지체 없이 즉결심판 청구해야 된다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는 면허 40일 정지한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06번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만 송계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되는가 했습니다. 차만 송계가 된 거예요. 지금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차만 송계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12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상당히 높죠. 범칙금액이. 왜냐하면 이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뺑소니 의도가 있지 않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 약간 그건 범칙금액이 높아요. 12만원이다 기억하시고 승합차 등은 13만원이고 이륜차는 8만원입니다. 요거 범칙금으로 통고가 되고요. 12만원 통고 처분된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507번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음주운전이죠. 이거 이 상태에서 사고 나게 되면 면허 취소되죠. 0.08% 이상 되게 되면 운전만 해도 취소되는 거고요. 네. 이 상태에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했습니다. 이거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했던 1번이 답이 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 완전 만취 상태죠. 이 상태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어요. 아주 형량이 높죠. 그리고 아예 0.2% 이상인 사람, 제가 봤을 때 0.2%면요 사리 판단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문제에서는 0.03에서 0.08 미만이었으니까요. 이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되겠습니다. 답 1번이죠. 508번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취소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어떻게 됩니까?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면허 정지나 취소가 들어왔을 때 이의신청을 했는데 정당하다 해서 취소처분이 없어지게 될 때 그때 감경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처분 벌점을 110점으로 해주고 그 처분 정지에 해당을 했으면 처분 집행일수는 2분의 1로 감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취소면 벌점을 110점으로 해서 취소가 안 되게 해주는 거예요. 121점 이상부터 취소죠. 취소가 되면 이걸 다시 살리려면 어렵잖아요. 다시 점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걸 110점으로 해주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지에 만약에 해당을 했으면 그 처분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감경시켜주고 요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감경 기준이에요. 그럼 처분 벌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110점으로 한다고 했죠. 그리고 문제는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509번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혈중알코올 농도 얼마 이상을 넘어서 운전할 때에는 그 연습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얼마가 넘으면 이 면허를 취소할까요? 0.03% 이상. 이게 음주운전의 정의잖아요. 그죠? 0.03을 넘으면 면허 취소를 시킵니다. 일반적인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은 0.03 이상이고 0.08 미만이면은 징역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면허 정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연습면허는 그냥 아예 취소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0.03으로 기준이 되겠습니다. 1번이죠. 510번. 다음 중 운전자가 단속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을 해서 형사입건 됐대요. 처분으로 받는 것 경찰 공무원 폭행해가지고 형사입건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면허 취소됩니다. 네. 이거는 뭐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구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단속에 들어온 사람들 있죠? 화물 과적이라든지 주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단속하시는 분들 폭행했다. 그래서 형사입건 됐다. 그러면 면허 바로 취소됩니다. 답이 3번이죠. 511번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 교통사고 피해자는 안 돼요.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몇 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한다. 가로 안에 맞는 것은 했습니다. 뺑소니차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를 직접 검거를 할 수도 있고 검거를 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한 그 운전자는 검거가 하거나 혹은 신고를 할 때마다 특혜 점수로 40점씩 줘요. 40점씩. 40점을 줘서 나중에 어떤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40점이 이상 되면 정지 취소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40점 이상 됐을 때 거기서 40점을 감해줘요. 만약에 40점이 잘못을 해가지고 면허 정지가 시작됐다. 근데 이 사람이 특혜 점수 40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쇄되면서 빵점 되면서 면허 정지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런 특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요? 할 때마다, 신고할 때마다 만약에 그렇게 잡았다 그러면 40점 주고, 검거를 직접 했다 그래도 40점 주고, 다음에 또 했다 그럼 또 40점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혜 점수를 줄 테니 검거나 신고 잘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특혜 점수는 4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512번 다음 중 승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위반 행위별 범칙금이 틀린 것은 했습니다. 속도 위반 60km 초과했대요. 이거 승용차니까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속도 60km 초과하면 12만원이죠. 신호 위반하면 승용차 6만원이고요. 맞고요. 중앙선 침범하면 승용차 역시 6만원이고요. 앞지르기 금지에 시기장소 위반을 하면 승용차 6만원입니다. 5만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6만원이요. 이 문제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속도 위반 60km 넘는 속도 위반, 예를 들면 30km 제한속도인 스쿨존에서 새벽 6시에 2회 중과되는 시간 말고 새벽 6시에 만약에 90km로 갔다 그러면 60km 초과 위반이죠. 91km로 가야겠죠. 그럼 이거 범칙금이 12만원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나머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이런 거는 다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이 6만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 요거 5만원이 나오니까 여기 틀렸죠. 요거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죠. 범칙금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 앞지르기 금지 및 시기장소 위반의 경우 5만원 틀렸습니다. 6만원이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513번 도로교통법상 화재진압력 연결송수관 송수구로부터 5m 이내 승용자동차를 정차한 경우 범칙금 얼마냐 했습니다. 요거 도로교통법 32조가 개정이 되면서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게끔 하고 있어요. 지금 정차를 했다고 하니까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승용자동차 정지했으니까요. 정차주차 금지 위반 조항에서 승용자동차 금지니까 4만원이 되겠네요. 답이 1번이죠. 여기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화재 예방이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든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장비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그러니까 불은 5m예요. 5m 이내인 곳에서 주정차 금지를 했으니까 4만원에 해당을 하죠. 승합자동차면 5만원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1번 4만원이 되겠습니다. 15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기준이 다른 위반 행위 하나는 했습니다. 벌점 부과의 기준이 다른 게 뭐냐 했어요.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철길 건널목과 고속도로 갓길과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은 다 벌점이 30점이에요. 근데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하는 이 운전은 벌점이 40점이에요. 방치만 해도 면허 정지가 들어와요. 적발이 되면요. 그래서 이거 고거가 다르다 하는 것만 기억해 놓으면 되겠네요.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40점입니다.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발표 28에 나오는 얘기죠. 답이 1번이 되겠네요. 515번 즉결 심판이 청구된 운전자가 즉결 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얼마를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운전자에 대한 즉결 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얼마 안에 맞는 것은 했습니다. 얼마 내야 돼요 이거? 즉결 심판 면하려면 범칙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를 해야 돼요. 원래 금액은 금액대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칙금액에 대한 50% 가한 금액, 그거를 내야 즉결 심판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00분의 50이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516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 어떻게 돼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조건이죠. 면허 취소는 면허 취소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처벌의 기준이 있어요.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요 알코올의 농도에 따라서도 이게 또 다른데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조항을 말하고 있는 게 4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는 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